강남일 대 한평 싸움 빌딩 꼭대기층 걷어낸 이유. 공간의 변신, 눈이 번쩍 뜨이는 근생시설. 외관 디자인은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느낌을 살리려고 했다. 건물 이름도 나풀나풀로 짓고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을 사용했다. 집이든 빌딩이든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주는 건물 연면적을 최대한 늘리고 싶어 한다. 늘어난 면적만큼 경제적 이익도 커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연면적 늘리는 리모델링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는 동네가 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대로 이면도로의 빌딩이 그렇다. 왜 그럴까? 이 동네는 보통 꼬마 빌딩으로 불리는 근린생활시설, 근생, 이 밀집해 있다. 건물의 연면적이 커질수록 주차 면적을 늘려야 하는 탓에 가장 임대 수익이 많은 1층 면적은 쪼그라들게 된다. 연면적을 꽉 채우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거꾸로 1층 임대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려면 연면적을 줄여야 한다. 이 동네는 1층 임대 면적을 넓히는데 머리를 싸매는 이른바 한평 3.3 싸움이 치열하다. 1층 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 전상규 보편적인 건축사 사무소 소장이 맡은 근생 리모델링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 전 소장은 임대료가 좋은 1층 면적을 넓히려고 건물 4층 바닥을 없애 연면적을 줄였다며 그 효과로 1층 주차 구획이 4개에서 3개로 줄었고 그만큼 1층 임대 면적은 늘어났다고 했다. 4층을 과감하게 걷어낸 것은 빌딩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4층 접근성이 떨어지고 임대도 잘 안 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엘리베이터를 새로 넣자니 전체 임대 면적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4층 바닥 56.78을 걷어내니 1층 주차 구획은 한 개면 줄일 수 있게 됐고 2703의 새로운 임대 공간이 생겨났다. 수평 증축으로 2층 11.6와 3층 14.54 공간도 늘었다. 리모델링 이전에도 이 건물은 근생이었기 때문에 구조를 크게 건드릴 건 없었다. 다만 이 3층 증축에 따른 보강 작업을 했다. 외관 디자인은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느낌을 살리려고 했다. 건물 이름도 나풀나풀로 짓고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을 사용했다. 백색의 완전한 투명에서 불투명까지 4가지를 사용했다. 폴리카보네이트는 단면이 벌집 모양이어서 빛이 투과되고 햇볕을 반사하는 효과를 낸다. 밤에 조명이 켜지면 나풀나풀한 생명력마저 느껴진다. 옆 건물과 바짝 붙어있어 각도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는 카멜레온 도장 루버를 사용했다. 디자인의 우수성이 인정돼 작년 서울시 건축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보편성을 기다리는 건물들. 보편적인 건축사 사무소, 약자로 보건소를 이끌고 있는 전상규 소장은 회사 이름에 대해 보편성을 추구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는 주택,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2014년 독립한 뒤 내놓은 결과물은 시선을 북잡는다. 전 소장은 내가 완성한 건물들이 시간이 흘러 오히려 보편성을 갖는 시대가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인데 건물을 하면 내부 공간을 완성하지 못한 아쉬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주택 프로젝트에서 디자인적인 갈증을 채웁니다. 임대 건물 쪽으로 치중하는 건 아니고요. 내부까지도 디자인하고 싶은 욕심도 많습니다. 이를테면 내외부 다 관여할 수 있는 사옥이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눈에 띄지만 시간이 흘러 보편성을 갖는 건물로 기억되길 바라는 전성규 소장이 지은 근생시설 세 곳을 소개한다. 1조 4선을 수용한 디자인 라파엘 빌딩.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은 집을 지을 때 이웃집의 1조건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을 1조건 사선 제한이라고 한다. 이 건물은 1조건 사선 제한의 제약을 디자인에 적극 반영했다. 테라스를 두드러지게 설계해 테라스에 사람이 북적이는 풍경으로 인해 거리가 활기찬 느낌을 주도록 했다. 계단을 외부로 뺐고 1조 4선을 따라 기울어진 구조물이 벽 기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내에는 기둥이 없다. 1층 주차장 뒤로 오목하게 실내 쪽으로 들어갔고 2층부터는 볼록하게 돼 있다. 허가 변경 곡절 겪은 사각사각. 건축주는 원룸 오피스텔을 짓되 3, 4년 뒤에 근생시설로 용도를 바꿔 임대료를 받고자 했다. 왜냐하면 동네는 주택과 근생이 혼재해 있었고 근생이 주가 되는 시점을 3, 4년 뒤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외래를 받은 전 소장은 처음에 원룸으로 설계하고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골조가 올라가는 와중에 건축주는 생각을 바꿨다. 생각보다 빨리 동네 풍경이 근생시설로 변화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결국 3, 4년 뒤를 고려해 설계를 고쳐 재허가를 받는 우여곡절이 있었다.